뭐냐면 내년 3월 15일께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면 무슨 무슨 고사를 봅니다. 언제 보냐? 잔인하게 3월에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하루 종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시험을 딱 봐요. 근데 여기 모의고사에서 이제 등급까지 1등부터 등급이 나오잖아요. 이 등급이 3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그냥 처음 존나 잘 봐야 되는데. 네. 밥 잘 안 돼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15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등급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 2주는 실컷 놀아. 기말고사 끝나고 2주는 그냥 진 빠지게 놀아. 그런데 진이 빠지게 논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돼? 모의고사 준비를 해. 그럼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하냐? 서울시 교육청 홈피. 서울시 교육청 홈피에 들어가시면 화면 상단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학력 평가 자료. 이거 여러분들 이 얘기 듣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드물게 고등학교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밀리기 뻔하고 이제 긴장 풀고 있어요. 이때 완전히 좌절합니다. 3월에 가서. 여기 가서 기출문제를 내요. 여기 기출문제 MP3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를 내려받으셔서 지금부터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이게 또 교육과정 자체가 중학교 교육과정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